최초로 세운 쿠바의 7개 도시 가운데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매혹적인 도시들과 그곳에서 풍요롭진 않지만 자신들만의 행복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500년 고도의 옛 정치와 그 땅의 면면이 흐르는 삶의 모습은 또 다른 쿠바의 매력이었는데요. 오늘은 태고의 신비와 무한한 생명력이 넘치는 땅, 오랜 세월 바위를 녹이고 녹여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 동굴을 품고 있는 계곡 비냐레스와 카리브해의 진주라 일컬어지는 바라데로의 해변에서 쿠바의 낭만에 흠뻑 취해봅니다. 한국에서 약 20시간 이상 긴 비행을 해야만 도착하는 나라 쿠바. 하지만 쿠바는 긴 비행의 고단함을 설렘과 흥분으로 바꾸어주는 나라인데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요? 오늘의 첫 여행지는 또 다른 시간의 박물관, 비냐레스입니다. 수도인 아바나에서 비냐레스에 도착하려면 서쪽으로 약 200여 킬로미터, 차로 4시간가량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쿠바는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인데요. 두세 시간 퍼붓다가 개는 열대성 집중 강우가 잦습니다. 비냐레스의 독특한 풍경은 바로 이 빗물 때문에 침식이 일어난 것인데요. 1억 5천만 년부터 6,500만 년 사이 쥐라기 후반부터 백악기에 걸쳐 형성되었답니다. 모코테라고 불리는 이곳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공룡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풍경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빚어진 자연의 형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태고적 신비를 간직하고 매력이 있는지 보면 볼수록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흔히 계곡이라면 산과 산 사이에 좁고 깊은 골짜기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쿠바에서의 계곡 즉 바야는 몽곳에 산이 있고 중간은 분지 형태로 보이는 평원들입니다. 빗물의 석회암이 녹아내릴 때 녹지 않고 남은 게 바로 이건 모고테죠. 특히 이곳의 모고테 중엔 거대한 벽화가 하나 있는데요. 고생대의 아모나이트 등 바다 생물과 공룡, 이구아나, 아담과 이브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는 암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덧칠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선사시대를 표현한 이 암벽의 벽화는요, 혁명 뒤 피델 카스트로의 명령에 의해 화가들이 그린 것인데요. 뒤에 보이시는 그림은 바로 선사시대 때 화석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암석을 녹여 만들어진 비냐레스의 자연은 신비함으로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데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은 빗물이 땅 틈새로 흘러들어가 형성된 크고 작은 동굴들을 품고 있습니다. 인디오의 동굴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 역시 땅속으로 스며든 지하수에 의해 틈새가 벌어지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1920년 발견 당시 인디오들의 유골과 유물이 있었기에 그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곳 동굴은 과거 스페인 침략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인디오들이 숨어 지내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걸쳐 형성된 동굴을 보자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 영화 속 어드벤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굴 안의 시원한 기운이 이마에 흘렀던 땀을 식혀주었는데요. 굴곡진 길을 따라 5분여를 걷다 보니 보트가 있는 강에 닿았습니다.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like how big a cave's been sort of dug out within quite an inland place.
그 안에 강이 있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데요. 산 빈센트라 불리는 이 강은 스페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들었던 인디오들에겐 생명수와 같았겠지요. 간혹 천정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여행자들 사이에선 그 물방울을 머리나 코에 맞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도 한답니다. 동굴 안의 종류석은 그 생김새가 범상치 않은데요. 이것은 상어의 모양이고요. 가이드가 가리킨 이것은 바닷속 해마입니다. 이 오랜 역사 동안 형성된 종류석들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의 동물이나 어떤 사물들의 모습을 닮아 있거든요. 악어의 머리 모양을 닮은 건 또 있고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물고기입니다. 볼수록 기기묘묘한 종류석들이 오랜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 신비로움에 잠시 넋을 놓은 사이 200여 미터의 동굴 탐험이 아쉽게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아쉬움인데요. 대체 이런 곳을 어떤 이가 발견했을까요? Bueno, eso era una cueva particular de un campesino que fue descubierto pescando camarones por aquí. Entonces él lo cogió y hizo la presa esa, subió el nivel del río y lo hicieron navegable. 그렇게 과거 인디오들의 터전은 이제 비냐레스를 찾는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이 인디오의 동굴을 탐험해 보니까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인디애나 존스의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냐레스가 속한 피라네델 리오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요. 젠키지레스는 카라바오 물소들과 함께 이곳 농부들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최근 자영업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지마다 관광객을 상대로 말 트레킹이 성행인데요. 이곳 비냐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바에서는 말만큼이나 사람들과 친근한 동물이 없습니다. 쿠바 전역에서 말을 타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을 타고 비냐레스를 한번 여행해 볼까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쿠바에서 말은 소와 더불어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가축이라는 점입니다. 이곳 비냐레스에선 1인당 3쿡, 우리 돈 4,500원 정도면 여행자들이 말을 타고 계곡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말은 처음 타보는 것이라 혹시나 말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곳의 마부들도 함께 말에 올라탄 후 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가 탄 말을 조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막상 웅덩이를 지날 순서가 되니 저도 모르게 말굽비를 좀 더 꽉 움켜잡게 되었는데요. 행여 실수로라도 저를 물속에 빠뜨리지나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신을 이끄는 마부 아저씨의 손짓과 휘파람 소리에 따라 천천히 걷기도 하고 속도를 내 빨리 달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쉬기로 했는데요. Se puede ver la vista al otro lado de la montaña y es el lado acá. Ah, que este es nacional, parque de nacional. Parque nacional Viñales. Sí. Viñales, tres categorías. Parque nacional, patrimonio cultural de la humanidad y está patrocinado por la UNESCO. Tres categorías. 좀 더 높은 곳에 올라 경치를 보기로 했는데요. 처음 말을 타본 덕분에
안 쓰던 허벅지의 근육이 조금 뻐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Y aquí estamos llegando casi al tope. Sí. Donde se puede observar bonitas vistas. Ah, sí. 이곳 비냐레스는 수많은 계곡들을 품고 있는데요. Valle que cruzamos se llama Valle del Silencio. Al otro lado, Valle Laguna de Piedra.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서니 비냐레스의 초록빛 생명력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Aquí en el valle, el principal renglón es la agricultura. Aquí se plantan las patatas, principalmente la plantación del tabaco. También se puede plantar la piña, café, hay mangos. O sea, la tierra es muy fértil. Ya están viendo la tierra muy roja debido al hierro de la montaña. Mucho mineral, mucho, muy buena por las plantaciones. 시간이 빚은 대자연의 경이로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쿠바를 찾은 수많은 여행자들이 왜 이곳 비냐레스를 찾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고테의 웅장함은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쿠바 서쪽 비냐레스에 와서 이런 절경들을 마주하니까요. 제가 저 산에 간다면 마치 그 옛날 동굴 속에서 살던 인디오들이 반갑게 마중나와 줄 것만 같습니다. 1억 년의 세월이 만든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이 만들어내는 생명력 넘치는 장관이 바로 이곳 쿠바 비냐레스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2시간여를 계속 말을 타고 달리다 보니 땀도 많이 흘리고 점점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럴 때 이곳 쿠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탕수수의 집인데요. 사실 쿠바의 역사와 산업에 있어 사탕수수를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죠. 쿠바는 과거 유럽 설탕의 주요 공급지였을 정도니까요. 이게 caña para moler la caña y sale ya el jugo ya. 단맛이 강해 더위에 지친 여행자들에게 특히 인기인데요.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쿠바에서는 이 사탕수수 주스를 천연 그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였던 쿠바의 사탕수수.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 제겐 고마운 음료네요. 과거 인디오들의 터전이자 은신처였던 비냐레스 계곡. 그래서일까요? 이곳 계곡에는 그 옛날 쿠바 인디오 종족 가운데 하나인 구아나 하타베이족의 삶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과거 쿠바에는 구아나 하타베이, 시보네이, 타이노 세 종족이 있었답니다. 이 중 구아나 하타베이족은 주로 어패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족의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는데요. 조개로 만든 이 나팔의 이름은 구아모. 그런데 전 아무리 불러도 제대로 소리가 나질 않네요. 구아나 하타베이족은 후티아라 부르는 이 설치류 동물을 기르고 또 그 고기를 먹기도 했답니다. La cultura de los Guanajatabey, que son los aborígenes de esta zona occidental. 콜럼버스의 발길이 닿기 전 쿠바에 살았던 구아나 하타베이족은 오래전 멸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a casa, esa es una de las casas típicas aborigen. Bohío y Conuco. No, Conuco.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겉보기보다 꽤 촘촘했습니다. 그게 세스토? Este es la hoja de la palma, la palma real en la hueá. Y arriba al arique. Arique.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늑하고 생각보다 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쿠바 원주민들을 떠올리는 사이 비냐레스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출하던 차에 가이드가 저에게 쿠바식 가정식을 대접하겠다는데요. 우선 쌀을 잘 씻고요. 검은 콩과 붉은 팥을 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 먼저 30분 정도 익힌 뒤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재료를 준비해 따로 끓여줍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콩과 팥, 양파, 마늘 등의 재료를 국물이 흥건하도록 넣고 잘 쪄주면 되는데요. 이때 쌀과 콩의 양을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로 많이 들어가는 것 없이 간단하게 완성되는데요. 아, 냄새가 정말 좋다. 이 음식은 아로스 콩굴이라고 하는데요. 쿠바 사람들은 콩을 먹어야 비로소 한 끼 든든히 식사를 했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보기엔 우리의 콩밥과 비슷한데 정작 그 맛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맛입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약간의 그 소금기가 있어서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풍미를 확 돋구게 됩니다. 쿠바인들의 식탁은 매우 단출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과 맛에는 그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비냐레스를 떠나 동쪽으로 300여 킬로미터에 위치한 마탄사스 주의 주도 마탄사스로 향합니다. 16세기 초 스페인군이 수장되면서 학살이라는 섬뜩한 이름을 얻은 마탄사스는요,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설탕 산업으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팔마르데 훈코 야구 경기장, 쿠바의 아테네라 불릴 정도로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마탄사스에서 유독 유명한 곳인데요. Aquí nosotros estamos en un lugar sagrado para el béisbol. Aquí, según data la historia, en 1874, el 27 de diciembre, se jugó por primera vez un juego de béisbol oficial en Cuba. 쿠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특히 야구는 쿠바의 국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체 조건이 남달라 아이들의 실력도 상당합니다. 아, yo de chiquitico jugaba béisbol, pero una vez el profesor Bárbaro me dijo que jugara catcher y me gustó y ahí empecé a jugar catcher entrenando y me ha ido bien. 쿠바의 야구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 스페인의 통치를 받던 1864년. 당시 미국에 유학 갔던 쿠바 젊은이들이 공과 배트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는데요. 이후 야구는 쿠바 전역에 급속도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해외 관광객들이 쿠바 야구의 역사가 담긴 이곳 경기장을 찾고 있는데요. 야구 팬이라면 쿠바 야구의 원류가 된 이 야구장에 서고 싶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타석에 설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fun and raw and untainted by the commercialism of American and Oriental baseball. 사실 쿠바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야구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심지어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도 수염 달린 사내들이라는 야구팀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메이저리그에도 역대 190여 명의 쿠바 출신 선수들이 뛰고 있다는데요. 시합을 지켜보면 볼수록 저도 점점 가슴이 뜨거워져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WBC 준 우승국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의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인 저 역시 야구라면 평소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유소년 야구라고 너무 방심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공을 기다려보는데요. 역시 빗맞았습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많은데 자칫 체면이 구겨질 찰나. 다행히 한 방 제대로 맞았습니다. 어쨌든 체면은 세웠네요. 아, 이렇게 타석에 한번 서봤는데요. 기분 좋게 안타를 하나 때려냈습니다. 이 야구에 강국에 와서 또 이렇게 야구를 즐기는 것도 여행의 참 즐거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구에 대한 쿠바인들의 열정과 쿠바 야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이 많은 탓에 도시 안에만 17개의 다리가 있는 마탄사스는 다리의 도시, 쿠바의 베니스라 불리는데요. 그 수많은 다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마탄사스와 마야베케를 잇는 높이 112m의 쿠바에서 가장 높은 다리 바쿠나 야구아인데요. 특히 다리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쿠나 야구아 협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협곡은 비냐레스와 더불어 쿠바의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꼽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다리는 바쿠나 야구아라는 다리인데요. 쿠바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마탄사스와 아바나를 갈 때 빙 불러서 돌아갔거든요. 이 다리가 생김으로써 산과 산 사이를 이어져서 이 마탄사스와 아바나를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 공사를 시작해 3년 만에 개통한 이 다리는 마탄사스의 상징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마탄사스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라데로입니다. 흔히 쿠바를 카리브해의 보석 혹은 카리브해의 진주라고 말하는데요. 이곳 바라데로는 그 이름에 가장 걸맞는 곳, 플라야 아술, 즉 푸른 해변이라 불리는 명실공히 쿠바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바라데로의 해변은 대서양으로 뻗어 있는데요. 백사장의 길이는 무려 20km가 넘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가진 은빛 백사장은 에메랄드빛 카리브해와 어우러져 여행자들을 유혹하는데요. 바라데로는 1920년대부터 미국 자본이 들어왔고 특히 한 기업에 의해 휴양 도시로 건설되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쿠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바라데로 해변입니다. 이곳은 쿠바이지만 쿠바가 아닌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휴양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모인 이곳 해변에서 즉석 축구 시합 한 판이 벌어졌는데요. 저도 기꺼이 동참해 봤습니다. 모래 위에서 하는 축구다 보니 마음 같진 않았지만요. 모처럼 신나게 공을 쫓았습니다. 공 하나로 서로 다른 나라와 인종의 여행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벅찬 경험이었는데요.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축구도 차고 같이 수영도 하고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곳 바라데로의 매력을 제대로 즐기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직접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That calm water, okay? We will be inside the water like 45 minutes, maximum 1 hour. Okay? It's the place. 바라대로에선 모든 해양 스포츠가 가능한데요. 전 스노클링을 선택했습니다. 카리브해의 바닷속 풍경을 제 눈으로 즐겨보고 싶어서였죠. 스노클링은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막상 카리브해에 직접 몸을 담그니 설렘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곳 바라데로의 바닷속엔 다양한 종의 생물들과 산호, 심지어 돌고래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카리브해 바닷물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곳 바라데로엔 신비함을 간직한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나 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해식 동굴인데요. 사트루노 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동굴 속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저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Not bad. Not bad. Lovely. Good. Oh, very deep. 22 meters. Lovely. Very nice. 야, 이곳에 악어가 살지 아니면 뭐 다른 동물들이 살지 모르겠는데 직접 들어가서 이 수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20도 정도로 서늘한 편인데요. 막상 물에 몸을 담그니 그 청량감이 온 몸에 전해져 왔습니다. 잠시 후 마치 천정의 종료석들을 바닥에 거꾸로 뿌려놓은 듯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신비로운 건 그 바위 틈 사이에서 꿋꿋이 목숨을 버텨나가는 작은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흔히 지구상에서 가장 굴곡 많은 역사를 가졌다고 말해지는 쿠바. 하지만 신은 아픈 역사를 대신해 쿠바에 이토록 풍요로운 자연의 선물을 내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 수중 동굴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총천연색이어가지고 이 바닷속에 풍경을 보는 순간 아, 심신이 릴렉스되고 아, 이 쿠바 여행에 아, 정말 지 면목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맑고 투명한 바라데로의 바닷물에 마음을 빼앗긴 저는 요트를 타고 좀 더 먼 바다로 나가 스노클링을 즐겨보기로 했는데요. 멀리 해변이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하려니 어쩐지 쑥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쿠바의 국민가요인 관타나메라까지 부르며 요트 위에서 한껏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자니 과연 이곳이 카리브해의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 아래 정말 수많은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산호초를 볼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노클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스노클링을 즐기기 위해
이곳 먼 바다까지 나온 여행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배 밑으로 몰려온 물고기 떼들이 보입니다. ¿Dónde se hace? Existen varias especies tropicales que abundan relativamente en la plataforma cubana. Los peces, como van a ver allí, van a ver que es lo más grande que tenemos acá. Son especies que cuidamos, respetamos y siempre le damos lo que necesitan. Alimento, alimento. 이제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 물고기들을 만날 시간인데요. 확실히 얕은 바다보다 그 물빛도 풍요로움도 한층 더했는데요. 특히 어느새 제 주위를 둘러싼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 순간 제 자신도 바다 그 자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명한 물고기의 빛깔이 카리브 해운 물빛과 어우러져 자꾸만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고 싶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만 물 위로 나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바다가 단순한 빛깔이 아닌 다양한 색을 머금고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막상 요트에 올라오니 그만 긴장이 풀리고 다리도 풀렸습니다. 와, 재밌다. 이렇게 재미있는 바다놀이가 쿠마에 있습니다. 세뇨!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De nada. Pásenla bien. Pásenla bien. Pásenla bien.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밀어주니 배는 더 빨라졌고 어느새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고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쿠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꿈만 같고 또 쿠바가 저에게 준 선물 같습니다. 언제 다시 바라대로 해변에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저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